오늘 강의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7번 문장이에요. 2번 이게 그 독보적 천재 이 강의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7번 문장. 자, 우선 유비쿼터스 답은 B번이고, 자, 만약에 7번 문장이 저거 뭐야 독해 나왔다. 그러면 자, 여러분 내가 뭐 강조할 것 같아요? 이게 진도가 좀 나간 분들은 딱 느낄 것 같고, 진도가 좀 안 나간 분들은 뭐지? 뭐 에지 뭐 비교구 강조하나? 근데 그건 구문에서 강조하는 거고, 자, 이거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자,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어휘 수업이지만 제가 독해 파트도 중요한 건 미리미리 좀 같이 시너지 효과 나게 해보자고. 이거 봐봐. 이게 현재지. 이거 뭐야. 이거 과거지. 즉, 하나의 문장 안에 시제가 두 개가 섞여 있지. 오케이? 얘 무조건이야. 100%야. 이거 다 뭐라고 합니까? 대조구조라고 합니다. 자, 대조구조라는 얘기는 항상 뭐하고 직결되어져요? 주제문하고 매우 직결진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문장은 대조구조인데도 동시에 보시면 과거하고 현재가 섞여 있잖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거, 현재 두 개의 시제가 나오면 십중팔구 대부분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형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차이를 보여주는 거. 동의하세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구문상의 포인트는 뭐 얘기했죠, 그죠? 이거지. as. 동의해요? 자, 이 진도가 아직 안 나간 분들은, 나간 분들은 다시 일만 하면 되겠고, 제가 as를 강조할 때, 뭐, 디테일한 구문 설명은 1.0 때 하니까, 혹시 안 들었던 분들은 이제 그 진도 같이 나가시면 되겠고, 들었던 분들은 리마인드 하시고, 제가 항상 뭐라고 강조하냐면, as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하지? 그렇지. 이걸 구정보라고 해. 이 앞에 걸 뭐라고 하지? 신정보라고 해. 그래서 항상 as가 나오면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 앞에 강조점이 있다. 야,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 이거 진짜. 좀 자뻑이긴 한데, 단순하게 에지에지를 가르치면서 이거 중간에 막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 이거. 그냥 책에 있는 거. 이거 가르치는 거고. 에지에지 왜 쓰는지 알아?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하는데, 두 개를 비교하면서 뭐 하냐? 하나를 강조하려고 다른 하나를 뭐 합니까? 마루탈 세우는 거야. 예시로 써. 그래서 예시로 나오는 게 뒤에 게 나오고, 앞에 게 뭐 있다? 강조점이 있다. 자, 배웠던 분들 다시 리마인드 하고, 안 배운 분들은 1.0 에지에지 정리할 때 제가 강조하니까, 아, 맞네. 그때 독보적 천지 했던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치적인 커럽션, 부정부패라는 것이 흔하지 않다, 폭넓지 않다. as, 뭐뭐처럼, once, 과거의 was죠? 그럼 여기 뭐가 빠졌을까? 그렇지. 여기 그대로 이게 중복이죠. 그래서 생략된 거죠. serial, in serial. 예전 시청에서 그게 흔했던 것처럼 현재는 정치적 부패가 그게 흔하진 않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패가 많았다. 현재는 부패가 그렇게 많진 않다. 뭘 강조한다? 현재는 부패가 많지 않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 다시. 오케이? 이게 이번 강의에서 7번 문장을 제가 강조합니다. 유비쿼터스는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게 거의 연도 맞을 거예요. 2020년으로 기억하는데, 20년인지 21년인지 헷갈린다. 둘 중 하나 맞는데 아마 20년일 거야. 그때 내가 이거 수업하면서 현강기 때였거든요. 그때 큰 학원에서 현강에서 수업하면서 내가 어휘 수업하면서 찍었어. 왜 찍었냐? 아,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얘 나오지 않을까? 그냥 찍었어. 그런데 제가 매 수업 시간 할 때마다 찍지 않아. 수업 시간 할 때마다 아, 뭔지 모르겠는데 나올 것 같아. 아, 이건 찍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가끔씩 찍어. 그런데 이도 하나 내가 나올 것 같다가 딱 찍었는데 바로 나왔잖아. 바로.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여러분 별로 신뢰하지 마세요. 운이 좋아서 맞은 거지 뭐. 자, 어딨니? 했고, 답이 B번이고, rare, unusual, strange, scarce, uncommon. 별 특이한 상 없는 것 같고, widespread. 널리 퍼져 있다. pervasive, universal, prevalent. 이거 단어 잘 나오고, 보편적이다. 자, troublesome, bothersome, annoying, irritating. 사고 뭉치란 뜻이죠. 사고치란 뜻. serious, important, grave, critical. 만약에 이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독해 지문에서 이런 단어 나왔다. 그러니까 키워드죠. 아니, 단어 자체가 키워드잖아.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